네, 일본과 중국도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룬이 관통한 일본 서부 지역에는 폭우 피해가 잇따랐고 중국은 18호 태풍 룸비아가 지나면서 12명이 숨졌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우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20호 태풍 시마룬의 영향으로 일본 서부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베공항엔 3시간 동안 248.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인근 주민 19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휴고현 아와지시에선 강풍의 풍력 발전용 풍차가 무너졌습니다. 시코쿠와 간사이 지역을 잇는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하고 총 25만 7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본에 물폭탄을 쏟아낸 태풍 시마루는 내일 오전 삿포로 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18호 태풍 룸비아가 지나간 중국 북동부 지역에선 1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농경지 26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 3천여 채가 파손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만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